2월 23일 목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간밤 FOMC 의사록의 변동성을 보였던 뉴욕 증시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 향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에 힘입어 반도체 AI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2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6%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직전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5G 이동통신으로 모바일 기기와 인공위성을 연결하는 표준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 확보로 통신사업자, 단말기, 반도체 업체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의 빠른 확산이 기대됩니다. 하이브는 23일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 주식 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 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구성원의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자기 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아가 전기차 중심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광명, 화성, 광주 등 국내 3개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화성 공장에는 전기차 전용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공장을 별도 신설하고 미래차 핵심 부품의 조립 생산도 추진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중부 바다에서 천연가스 탐사, 개발, 생산이 가능한 탐사권을 따내면서 미얀마 해상가스정 개발에 이어 제2의 자원개발 신화에 도전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국영가스 기업 PHE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자바섬 동부 해상의 벙화광구 탐사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89% 상승한 2439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업종, 운수장비업종을 매수했으나 화학업종, 철강금속업종을 매도하며 138억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업종, 금융업종 등을 중심으로 2,890억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3,32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보험업종이 호실적에 급등했고 운수창고업종, 음식료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이 연일 약세를 이어갔고 철강금속업종, 통신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1% 상승한 783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IT업종, 소프트웨어업종 등을 매수했으나 일반 전기전자업종, 기타 서비스업종 등을 매도하며 88억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제약업종, 소프트웨어업종을 매수한 반면 화학업종, IT 부품업종 등을 매도하며 4억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19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이 AI 관련주 급등에 상승했고 출판 매체 복제 업종, 컴퓨터 서비스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했고 종이 목재 업종, 화학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엔비디아의 호실적 영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시간외 시장에서 8%대 급등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게이밍 등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차량용 반도체 실적이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젠슨 황 CEO는 챗 GPT 열풍으로 인해 AI가 변곡점에 도달하면서 관련 업체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등이 최근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인즈랩, 셀바스 AI 등 AI 관련주가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HMM이 조기 매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KDB 산업은행이 HMM의 매각을 위한 컨설팅을 생략하고 매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주도의 매각으로 과정이 재편되면서 두 달여의 시간이 앞당겨졌다는 분석입니다.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이르면 23일 주요 증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입찰 제안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유명 외국계 증권사 등도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종이 4분기 호 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4분기 영업손실 260억 원을 기록했으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1592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사고 보험금이 8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신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8천억 원의 보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이 전일 일제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순이익 합산이 4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삼성화재, 흥국화재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NC소프트가 아마존 게임즈와의 퍼블리싱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NC소프트가 아마존 게임즈와 스론앤리버티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상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금액은 지난 2021년 연결 매출액 2조 3,088억 원의 2.5%인 약 577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임은 올해 6월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이번 주 비공개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R 관련주가 삼성전자의 사업부 조직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MX 사업부에 Immersive Display Lab이라는 XR 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만들고 최근 거래처와 신제품 양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진들은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시야 등 패널 업체와 잇따라 사업 협력 미팅을 진행하고 자체 XR, 특히 VR 제품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오는 6월 양산을 목표로 XR 기기에 들어가는 패널 샘플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르면 올해 말 삼성 XR 기기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알체라, 엠게임, 맥스트, 스코넥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1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2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유럽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알리바바, 네디즈, 모더나, 인튜잇, 부킹홀딩스, 오토데스크,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블록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간밤 매파적으로 해석된 FOMC 의사록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급락에 따라 대형주에 대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반발 매수와 함께 출발은 좋았지만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지난달 FOMC에서도 50bp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달 들어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매파적인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의사록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도체 AI 관련주가 재차 탄력을 강화한 것을 보면 시장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은 3월 FOMC까지 다시 한번 연기하게 됐으며 당분간 업종별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23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목소리)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